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남자, 견적 짜는 남자, 조근의 낭만공장 조근입니다. 여러분의 조립컴퓨터 구매 시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엄지모양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안 하셨다면 빨간색의 구독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체크도 해주시면 영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고요. 견적 요청, 구입, 그리고 정보, 질문 여러가지 등등은 네이버 카페 조근의 낭만공장에 있으니 가입들 부탁드리고요. 소중한 클릭과 좋아요가 모여서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할게요. 예, 오늘 해드릴 거는 요즘에 이제 인텔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텔 견적 위주로 많이 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인텔 견적을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200만원 기준으로 한번 짤 것 같고, 내일은 100만원짜리로 한번 짜보려고 해요. 자, 일단 우리는 인텔 200만원짜리이기 때문에 8세대 i7으로 갑니다. 두둔. 자, 595,000원. 살짝 가격이 내려갔네요. 앞자리가 바뀌었어. 자, 이걸로 들어갈 거고요. i7 8700K 커피레이크. 와, 엄청나죠. 기본 클럭이 3.7에다가 부스트 코어 스피드도 4.7까지도 올라가는 굉장하고요. 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5.0까지도 오버클럭을 했다고 하니까 뭐 굉장히 성능이 좋은 CPU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메인보드. 메인보드는 CPU 소켓 쪽에 보시면, 일단은 우린 CPU를 정하고 왔잖아요. 인텔로 200만원짜리를 맞출 거다 하니까 얄짤없이 그냥 8700K 딱 꽂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CPU 소켓은 1151V2예요. 1151은 7세대고요. 1151V2는 8세대예요. 8세대로 체크하면 쭈루룩 뜹니다. 여기서 이렇게 판매 준비 떠있는 애들을 거르기 위해선 낮은 가격순을 한번 클릭해주세요. 그러면은 판매 준비되어 있는 애들은 싹 잘려요. 그래서 말 그대로 판매 구입할 수 있는 애들만 쭈루룩 뜨고요. 개인적으로는 에즈락에 에즈락 D&D컴에 이 제품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검정색 느낌에 하얀색, 회색 느낌이 살짝 섞여 있어가지고 무난하고요. 그리고 제품이 폼팩터, 그러니까 메인보드의 폼팩터 자체가 길어요. 길단 소리는 뭐냐면은 내가 케이스를 구입을 했을 때 이 안에 네모난 이만한 미니 케이스, 이만한 미니 케이스가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일반 폼팩터를 가지고 있는 메인보드가 들어가는 거랑은 차여져 있는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일반 폼팩터 기준을 가지고 있는 24에 30 그럴 거예요. 보면은 이 30cm에 24cm, 그러니까 직사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제품으로 가고요. 뒤에 M이 붙으면은 M 발음 조심할게요. 영어 M이 붙은 애들은 이게 작단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에즈락에 Z370급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뒤에 M 붙어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아요. 정사각형 24cm에 24cm 딱 정사각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길쭉하게 일반형으로 Z370으로 가고요. 메모리는 일단은 그 삼성전자 8기가 이걸로 두 개로 갈 건데, 혹시라도 나는 이제 조금 더 고사양을 원한다라고 하신다면은 동작 클럭 속도를 3200으로 잡아가지고 오버클럭도 다 같이 하실 것이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순정 상태로 써도 상관없다, 아니면은 금액대를 최대한 아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대를 아끼려고 노력하는 파잖아요. 가성비를 중시하기 때문에 눈탱이 바가지 안 맞는다는 소리가 뭐냐면, 내 돈을 주고 그만큼보다, 그리고 그만큼보다 더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구입하면은 그게 바로 잘 구입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픽카드는 200만원 견적에서 1080Ti를 가면 분명히 모자라요. 뭐가? 지갑에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1080으로 갈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눌러줘서 판매 준비되어 있는 데를 싹 잘라주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검정색 느낌만 나면 돼요. 기가바이트도 이쁘네요. 기가바이트도 이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MSI도 이쁘고 조텍도 이쁘고 다 이쁘죠. 전체적으로 다 이쁜데 오 잠깐만요 비싸구나. 이쁘기는 한데 지금 가격이 싼 계열로 가는 게 일단은 가성비용 들어오고 신기하게 생겼네요. 갤럭시는 참 디자인 중시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전체 그냥 깔끔해서 좋아요. 깔끔해서 쥐미 욕한 거 아니에요. 쥐 아름다울미 욕한 거 아니에요. 오늘 발음 조심 좀 해야겠다. 1657 동작 클럭 속도도 빨라요. 1657, 1630, 1683 뭐 AMP 얘도 괜찮네요. 조텍 것도 괜찮네요. 갤럭시 것도 괜찮고 조텍 것도 괜찮고 근데 가격 차이는 얼마 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81만원과 82만원 차이잖아요. 갤럭시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로 가시면 되고 조텍으로 가면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조텍으로 가시면 되고 별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능은 차이가 없으니까 안쪽에 들어가 있는 쿨링 성능이라든가 아니면은 디자인이라든가 백플레이트라든가 여러가지들을 보시면은 고르시는 데 있어서 더 예쁜 게 마음에 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미 같은 경우는 LED가 없는 부분이라서 저는 조텍 걸로 한번 가볼게요. 뭐 돈 모자라면 지미로 가보죠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괜찮아요. 성능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SSD는 WD 블루 3D SSD 이번 연도 10월달에 나온 신제품이고요. 그래서 이걸로 250기가짜리로 들어가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3R 케이스입니다. 개인적으로 3R 케이스가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깔끔하고 완성도도 높고 그리고 마감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성능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서 3R 만한 애가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얘 새로 나왔다네. 그래서 저는 3R의 L530을 많이 추천해드려요. L350? R350? 어딨니? 어딨니? 그냥 치겠습니다. L530 제가 350이라고 했나요? L530이에요 L530 강화유리 이걸로 들어갔고요. 파워는 1080이기 때문에요 600W면 충분해요. 1080Ti급 가실 거면은 좀 넉넉하게 6-700W 정도 가는 건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600W면은 괜찮고 이건 나는 오버클럭하고 뭐 여러가지 부분들을 신경 쓰는데 600W가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00W로 가면 됩니다. FSP 쪽에 600W가 있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성능이야 뭐 다들 비슷비슷해요. 인증 받은 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스탠다드 인증을 받았으면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마이크로닉스, FSP 뭐 그런 부분들을 다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이제 여러 제품군들 중에서 미는 게 있잖아요. 막 우리 거는 제로팬이 있네, 뭐 여러 콘덴서가 좋네,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쓰고 있고 깔끔한 FSP 쪽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쿨러. 뭐 이것저것 저도 찾아봤는데 써몰의 트리니티가 제일 그나마 깔끔하더라고요. 제가 살려고 했던 그 L530 쪽에 보시면은 이 제품 있잖아요. 이런 느낌의 LED를 가지고 있는 CPU 공랭 쿨러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딥쿨 쪽도 많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어디니? 어 여기 있다. 딥쿨. 딥쿨. 어? 왜 어디 갔지? 하나 있었는데 잠깐만요. 여기 있다.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아이디 쿨링 이것도 많이 갔었고 딥쿨 것도 많이 갔었는데 걔가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하얀색이에요 다 이쪽 그쪽 부분이.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화이트의 느낌 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쪽 부분 뒤에 타워 형태 부분이
화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LED 부분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깔끔한 걸 찾았고요. 그래서 일단 써머랩으로 들어가서 제가 많이들 추천들을 해드려요. 아무래도 130mm이기 때문에 그만큼 풍량도 더 좋고, 풍량이 좋으면은 기본적으로 소음도 같이 커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소음도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협찬 들어옵니다.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협찬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저는 많이 추천들 해드려요. 이 제품이 평도 좋고 깔끔하고,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지금 전체적인 그 케이스 안에 구성되고 있는 이미지들이 써머랩이 제일 깔끔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났네요. 벌써 205만원, 5만원 정도 초과했네요. 하지만 여기서 뭘 빼자니 애매합니다. 뺄만한 게 없어요. 뭐 메인보드 빼자니 메인보드 여기서 빼봤자 만원 빠지고, 그래픽카드에서 빼봤자 한번 빼볼까요? 그래픽카드에서 지금 내가 200만원 밖에 없어. 근데 205만원이 나왔어. 그러면 낮은 가격에서 또 찾아보는 거예요. 만리 워터블럭, 워터블럭? 이거는 순행 커스텀 들어가는 워터블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MTEC도 괜찮아요. 근데 EMTEC을 괜찮은데 저는 검정색 위주로 맞추고 싶은데 얘가 너무 휘황찬란해요. 그냥 디자인이 휘황찬란해서 저는 잘 안 가는 타입이에요. 봐봐요. 여기까지 와버리니까 또 80만원 돼버렸죠. 얼마 차이가 안 나버려요. 그래서 아싸리 나는 그냥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브랜드 군이 아니고 싼 브랜드지만 모르는 브랜드로 가겠다라고 하시면은 말리지는 않아요. 말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엔간하면은 왜 전자제품 사거나 뭐 이것저것 살 때도 삼성, LG 막 그런 거를 찾는 이유가 브랜드의 힘이거든요. 근데 지금 컴퓨터 쪽 관련도 브랜드의 힘을 무시할 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유지할게요. 조텍걸로 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총 205만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 코어 같은 경우는 6코어 12스레드, 6코어 12스레드의 제품군이기 때문에 굉장한 성능을 낼 수 있어요. 뭐 게임 방송이 됐든 뭐 게임이 됐든 뭐 그 외 여러 가지 뭐 편집? 영상? 그런 것 쪽에 됐든 간에 깔끔하게 느끼실 수 있고요. 메인보드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탄탄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으니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은 게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전혀 없으실 거예요. 이상 조근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할게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파이파이. 뿅.